TV. 자, 계속해서 NA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굉장히 이 팀의 AC 나름대로 좀 분전하긴 했습니다만, 팀 임펄스의 견고함은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팀 A 선수들의 레드 진영에서 정말 완벽한 한타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스노우볼링을 굴려나감과 동시에 결국 승리를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팀 임펄스 선수의 야소, 임팩트 선수와 또 이제 러시 선수, 거기다가 모든 선수들이 잘했습니다만 역시 야소가 거의 게임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팀 임펄스가 승리를 기록하게 됐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그래비티 게이밍과 NMA e스포츠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비티 게이밍 정글러가 세인트 비셔스에서 무브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무브 선수 같은 경우는 전 에드워드 게이밍 2군에서 정글러로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과의 색깔이 잘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원의 구슬 조각입니다. 알텍 선수가 그래비티 게이밍에 안착했습니다. 그렇죠. 알텍 선수 한동안 많은 고통을 받다가 이번에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 쪽으로 합류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NMA 스포츠 이번에 승격 강등전을 거치지 않고 1위 시드를 통해서 올라온 팀입니다. 플레어, 트래시, 인녹스, 오토, 바디드랍까지 오늘 총 5명의 선수가 마지막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지 마지막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네, 자 이제 뱀픽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약간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그 네. 축구 해설하는 느낌이에요. 12명 없는. 그래서 딱 이렇게 포지션별, 네. 그러니까 원래 항상 이 경기장 보여주고 그 위에 이제 자막을까지 하니까. 그렇죠. 뭔가 되게 있어 보였어요, 저는. 네,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꽤 괜찮았어요, 한 번, 느낌이. 네, 한번 이게. 오, 이거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딱 탑 포지션에는 누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죠. 감독은 누굽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정말? 완벽하네요. 네. 오, 네. 괜찮은데요, 아이디어? 네. 그렇죠. 오, 이거 괜찮은 느낌이었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네.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NMA 스포츠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생소한 얼굴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NMA 스포츠 쪽에서 플레어즈 선수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윈터폭스에서 탑라이너로 살짝 조금 활동했던 선수죠. 거기다 트레이시 선수 같은 경우는 전 H2K 게이밍 선수들의 정글러로 활동했던 전적이 있었고요. 거기다 인녹스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전 이블지니어스에서 미드라이너긴 한데 탑솔로로 살짝 활동했던 경험이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미드라이너의 뚝심 있는 모습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와 바디드랍 이 두 선수의 이 바텀 듀오도 굉장히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어쩌면 간에 인녹스 선수가 탑에 있었을 때는 정말 아 이거 별로다 싶었고 이제 그래비티 게이밍의 새로운 정글러 무브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무브 선수 최근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솔로 랭크 전적도 일바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 무브 선수의 날카로운 정글 루트가 기대가 되죠. 네. 일단은 뭐 이런저런 이 중국 대륙에서 나름대로 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성과가 좀 있지 않았고 그 결과 이제 북미 쪽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일단은 무브 선수 얼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킨 선수입니다. 왜냐면은 킨 선수가 최근에 물론 뭐 다른 미드 챔피언이 많습니다만 미드 자르반을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 미드 자르반을 꺼낼지도 일단 의문이 일단 궁금증이 생기고 그 다음으로는 인녹스 선수 미드 이제 킨 선수를 대체하는 인녹스 선수는 피즈를 또 많이 플레이했거든요. 네, 자, 과연 지켜봐야겠고요. 어떤 구도가 나오게 될지 일단 이렐리아를 먼저 밴을 했습니다. 그래비티 게임이 알리스타. 그렇죠. 아무래도 1티어 서포트로 급부상한 알리스타를 밴을 했고 르블랑도 여전히 미드 라인 중 구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의 정보가 있었는데 이제 무브 선수와 킨 선수가 함께 이 듀오를 돌리는 전적이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둘 간의
어떤 케미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기도하죠. 네, 네, 경건해지네요. 본인이 밴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기도하면 안 돼요. 지금 기도할 시간이 아니고 빨리 밴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칼리스타. 아무래도 1, 2, 3, 4경기 때 조금 주력이 됐던 챔피언들을 밴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이렐리아는 플레어 선수가 전에 H2K 게임에서 네, 윈터폭스 쪽에서 살짝 이제 플레이했었을 때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밴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렉사이가 밴이 된 시점에서 그라가스를 밴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가장 각광 받고 있는 정글러 두 명이 밴이 됐기 때문에 세주안이라던가 누누 아니면 이블린을 나눠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첫 번째 픽입니다. 그래프트 게이밍 정말 말 그대로 미드 자르반이 등장할 수 있을지도 오늘 관전 포인트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오 야소 자 임팩트 선수가 제대로 캐리했던 챔피언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물론 임팩트 선수가 플레이했었을 땐 그의 기반이 되는 알리스타라는 조금 안정적인 에어본 챔피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져온 건데 바드 여기저기 계속 벤이다가 헤카림 그렇죠. 헤카림을 먼저 가져가는 판단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헤카림 같은 경우 라인전에서 그렇게 큰 상성이 있는 챔피언도 아닐 뿐더러 물론 럼블이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텀과 라인서브를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저 헤카림이 나왔을 때 흰 선수가 있다 보니까 미드 헤카림 같기도 하고 네 저조원간의 NMA 스포츠는 럼블과 세주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무무가 좋은 정글 챔피언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대회에서 사용할지는 약간 의문수고요. 네, 미지수고요. 네. 역시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의문수. 네. 네. 대피션. 네. 언제나 저도 인정합니다. 네. 네. 어록을 늘 갱신하고 있어요.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석화의 응고 네. 사람이 질주. 너무 완벽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횡령질주. 알겠습니다. 네. 아, 여기서 퀸 선수가 이번에 인노스 선수를 살짝 견제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초반에 뱀픽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노스 선수가 정말 피즈만 엄청나게 플레이했었거든요. 자, 그게 되면 상대편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피즈를 좀 가져간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이가가 나올 것이라 생각은 들지 않은데 아무래도 베이가 같은 경우 차원을 이제 이 스킬도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고 하긴 해요. 칼바람 날아가서 네. 네. 그러니까 소환사 역공에 네. 좀 적합하지 않죠. 그렇죠. 아무래도 서포터로 활용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미드라이너로 활용하기도 훨씬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살짝 접어두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과연 NMA 스포츠 어떤 챔피언을 가져오게 될지 현재 탑과 정글만 공개되어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챔피언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드 피즈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아지르이기도 하거든요. 자, 노틸러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카사딘. 그렇죠. 아무래도 카사딘이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AP 챔피언들을 상대로 카운터를 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알리스타가 밴이 된 다음에 애니, 노티버스, 쓰레쉬 다 이런 좋은 챔피언으로 손꼽히고 있죠. 네. 자, 이제 그래비티 게이밍 쪽으로 픽이 넘어왔습니다. 서폿과 정글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어요. 바디드랍 선수가 바드를 많이 플레이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노틸러스가 나왔으니까 잠시 접어두고 버니퓨퓨 선수도 바드를 플레이한 전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버니퓨퓨. 네. 여기다가 정글 챔피언이 거의 다 밴이 된 시점에서 누누를 가져가는 판단도 할 수가 있고요. 누누와 쓰레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앞라인에서 버텨줄 수 있는 헤카림과 누누가 있고 또 어그로 시선 분산을 잘해줄 수 있는 피즈까지 있기 때문에 11과 어느 정도 딜을 넣기에는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NMA e스포츠 마지막 픽 원딜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토 선수가 그럼 어떤 챔피언을 고르게 될지 아무래도 세주안이 베인 칼피 그냥 대놓고 그냥 베인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 쪽에서는 피즈와 헤카림만 막으면은 베인이 정말 미쳐 날뛸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NMA 스포츠 선수들의 조합이 카사딘과 세주안이 노틀러스와 럼블 전부 다 파고 들어가는 조합이고 세주안이 빙하 감옥 럼블의 이퀄라이저가 제대로 깔리게 되면 정말 한타를 2대5도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인의 활약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합니다.
자 이제 에너미 스포츠가 준비했던 조합은 전반적으로 상대편의 좀 탱커 진영을 좀 파괴시키는 그러던 플레이, 그리고 상대편의 AP 데미지도 어느 정도 봉쇄시킬 만한 미드라이너 해카 이 카사딜을 네. 꺼내들면서 그렇죠. 뭔가 이 상대편의 움직임들을 좀 봉쇄시키는 그런 플레이를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그래비티 게임이 전력 보강이 제대로 되어 있는 팀이거든요. 무구 선수와 알텍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정말 강력해진 조합이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규 시즌, 아 이제 스프링 시즌 때 5위를 했던 팀이라고 할지라도 이번 경기에서 자신들의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 5위를 씻어낼 수 있을 만한 저력이 나오겠죠. 네. 사실 5위도 그렇죠. 나쁜 예, 전체 건 아닌데. 팀 중에 네. 반이거든요. 딱 절반이거든요. 그렇죠. 그 절반 이상으로 올라가야겠죠 이번. 썸머 시즌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에너미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LCS에 처음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 이후의 이 시즌에서도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같이 이제 LCS에서 올라온 LCS로 올라온 팀 디기 드래곤 나이트는 이미 지금 한번 패배를 했거든요. 본인들은 다르다는 걸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경기 준비되네요.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죠. NALCS 썸머 1주차 첫 번째 날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블루가 그래비티 게이밍, 레드가 에너미 스포츠예요. 일단 미드 라인점 인녹스 선수와 킨 선수의 상성 구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카사딘이 패시브로 어느 정도 AP 데미지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라인전을 무난하게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카사딘이. 거기다가 지금 누누가 네. 와드. 마체테 와드 포션 하나를 구비했거든요. When we went into the challenger scene, it really felt like we all came from the same place. Like we were all the same level with each other. No one really had like the impression that they're above anyone. We all just became really good friends and we were able to bond, go hang out and do anything. On enemy, it's more so that we're brothers more so than friends. Like we're just that close together. 네, 이제 에너미 스포츠 소속의 선수가 말을 하길 2부 리그는 뭐 괜찮아, 뭐 그럭저럭 쉬웠다. 응.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고, 그리고 우리 팀도 역시 어떤 친구 그리고 이제 형제다. 아, 그렇죠. 네.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던 팀이 분명히 한 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네,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네요. 네. 그 팀하고 같은 길은 가지 않게끔 본인들이 이제 열심히 그럼요.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똑같은 길을 걷더라도 약간 다른 길을 걷기를 바라네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통 미드라인전에서 미드라이너들은 유틸 쪽에 9개의 포인트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카사딘이 뭐 비스켓이라던가 룬 친화력이라던가.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살짝 유틸 쪽보다는 디펜스 쪽에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 6렙에 저는 피지가 강하게 압박을 넣을 것으로 생각 때문에 카사딘이 디펜스 쪽에 포인트를 투자한 것 같네요. 네. 자, 인녹스와 킨 선수의 미드라인전. 오, 버니피표. 버니피표 오긴 왔는데 일단 강타가 좀... 없어요. 네. 거기다가 레드워프가 야속하게도 네, 에네미 선수들만 때렸죠. 그런데 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력 회복하고 있다! 체력 회복! 버니피표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버니피프가 지금 끈질기게 때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 은근 거슬렸거든요. 네. 이거 뺏었으면 진짜 전설될 뻔했습니다. 그래도 누누가 정글링을 무난하게 하고 있는 반면에 버니피프 선수가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줬기 때문에 세주안의 위치가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시간도 지연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두 명이서 두들기고 있는데 누누하고 비슷한 속도입니다. 누누보다 느려요. 물론 누누도 지금 헤카림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역시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누누라는 특징 있는 정글 챔피언을 가져왔기 때문에 드래곤 싸움이라던가 오브젝트 싸움, 버프 컨트롤에서는 우위를 점해야 됩니다. 오, 누누가 척후병의 사부르를 엄청 빠른 타이밍에 구비를 했죠. 거기에 투명 감지하드까지. 거기다가 지금 쓰레쉬와 누누 헤카림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빠르게 드래곤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누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핑크 와드를 구비했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시야 와드로 와드를 체크했다고 해도 핑크 와드로 어느 정도 삭제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뭐 아니면은 베인을 한번 잡아보는 건가요? 핑이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 범위에 찍혀 있는데요. 뒤쪽으로 크게 돌아서 베인을 갑니다. 전면 뺐어요. 이거 버니 퓨퓨가 사슬 사용 성공만 맞추면 되는데 아 성공. 아, 네, 성공. 하지만 뒤쪽으로 럼블과 세주아니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버니 퓨퓨 아직 1레벨이거든요. 아 핑크하드를 여기다 설치한 아 네 아니네요. 네 쓰레쉬가 설치한 거네요. 네, 죄송합니다. 누누는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핑크하드가 있길래 누누 건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다른 챔피언 거네요. 저기 누구 거라고 이제 메모는 안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도 역시나 상대방의 정글을 카운터 정글을 하면서 레벨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곳은 지금 NME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살짝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 정글 쪽에서 만나거나 세주아니가 뒤로 크게 돌아가면서 핵카림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자, 갑니다, 오, 이거 갑니다. 만났어요. 떴고, 일단 키즈가 먼저 오고 있긴 합니다만 노틸러스도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죠. 자, 사용성 받았어요. 성공. 자, 이거 플레어 위험합니다. 퍼스블러드 재간둥이로 지금 광범위하게 데미지 넣어줬고 하운처까지 합류했어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원딜러인 베인이 먼저 올라오고 있거든요. 무브 일단 도망치는 성공이니까 서로 1대1 교환.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카사딘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즈와의 라인전 구도만 놓고 봤을 때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거든요. 서로 미드라이너들이 킬을 먹긴 했습니다만은 400골드를 먹은 킹 그리고 300골드를 먹은 인동스입니다. 그렇죠. 럼블은 텔레포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게 11가 지금 라인을 땡겨서 먹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등가 교환이긴 합니다만은 NME 선수들 쪽에서 조금 더 기분 좋은 거예요. 네. 카운처 선수 카틀레포트를 들고 나와서 일단 마체테만 하나 들고 바텀 라인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피즈가 죽었을 때 카사딘은 라인존에서 CS를 챙겼었기 때문에 피즈와의 CS 격차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버니 휴휴와 무브가 한번 부시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플레어와 마디드랍이 일단 돌고 보고 챙기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바텀 쪽에 노틸러스가 없기 때문에 한번 탑 쪽을 가보겠다는 건데 사정권 안에 들었어요. 럼블 전멸 없거든요. 사용성을 걸어놓고 한번 상대편의 움직임을 제한해봤습니다만은 공격하기보다는 빠지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는 판단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세주안의 위치가 노출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 입장에선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거죠.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들어가서 3개치기로 빠지는 오 6레벨이에요. 놓고 6레벨 한번 더 한번 아, 점멸 썼습니다. 그렇죠. 자, 서로 점화는 빠졌고요. 야, 방금 전에 킨 선수가 6레벨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았죠. 인녹스 선수는 아직 6레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균열 이동 스킬이 없었고요. 그 타이밍을 잘 노려서 상어 투척과 성계 찌르기 재간둥이로 딜변에 깔끔하게 성공을 했네요. 자, 그래서 전멸까지 베인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킨 선수 기분 좋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카사딘 소자의 카탈리스트를 구비했고 플라스크 포션까지 있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버틸 수는 있죠. 지력 그리고 노틸러스가 집으로 귀환하는 정보를 그래비티 게이밍이 확인을 했습니다. 과 인녹스 서로 다시 한번 체력 수복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다시 한번 바텀 듀오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로 바텀 듀오가 바텀으로 올라왔죠. 이렇게 되면은 시야 주도권을 잡아간과 동시에 누누의 특징으로 빠르게 드래곤을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바텀 듀오들이 다시 한번 본인들의 라인에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용싸움입니다. 그렇죠. 누가 용을 건드느냐 이쪽으로 넘어갈 텐데 자 세주안이는 상단부 쪽 정글 캠프를 돌고 있고 누누 역시 상단부 쪽으로 이동합니다. 강타가 두 개 있는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빠르게 드래곤을 가져가는 판단이 가장 좋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세주안이의 동선이 지금 노출이 되지 않았고 누누가 시야석으로 적극적인 맵 장악을 하면은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드래곤을 가져가야겠죠. 네, 그래비티 게이밍 긴 선수 블루워프 챙기기로 넘어갔고 민녹스 선수는 그런 것과 신경 쓰지 않고 네. 일단 뭐 천천히 그냥 미드라인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피즈라던가 예
사형성 오 날카로워요 바디드로. 바디드로의 움직임이 일단 다출견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짜? 날카롭습니다. 이거 지금 블루버프 리시받고 피즈가 미드로 가자고 탑쪽으로 움직였거든요. 엇갈렸어요 지금. 전멸이 없는 럼블을 한번 잘라야겠다는 생각인데 집으로 네. 갑니다 럼블은. 한번 자르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좋았었거든요 그래비티 게임이. 아쉽습니다 판단이. 물론 럼블이 집으로 귀환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라인으로 서는 모습이겠죠. 바텀 라인은 오토와 바디드랍이 라인 한번 막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주안이도 6레벨을 찍은 반면에 누누는 6레벨을 아직까지 찍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주안이가 조금 더 적극적인 갱킹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바텀 쪽에 실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면은 바텀 쪽에서 지금 킬이 나오게 되면은 그대로 오브지트인 드래곤까지 연결이 되니까요. 방금 전에 알텍 선수가 베인의 선고를 중후보막으로 막는 플레이를 잠시 봤었는데 네. 확실히 알텍 선수 뭔가 이제 무게추를 달고 게임을 했던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순간중화성이 이 피지컬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알텍 선수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은 선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약간 해방된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해방된 알텍이 될 수 있을지. 네, 약간 유럽의 프로게인 선수 같은 느낌. 네. 약간은. 프로게인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아직도 고통을 약간 받고 네.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아직은 모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누누가 잿불거인이라는 상위 아이템을 빠르게 가지 않고 시야석을 구비했기 때문에 시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에네미 선수들이 적정골에 파고 들어가면 시야 장악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죠. 여기서 열관리 잘했어요 플레어. 자 플레어와 하운처.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초코병의 사부를 강타를 사용하지 않았었더라면 위험했는데! 자 여기서 자 궁극기 점멸로 킬 오히려 킹이 한번 노려보는데 뒤쪽에서 누누가 오고 있고 헤칼린도 텔레포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럼블은 텔레포트가 없어요. 자 오, 인독스! 인독스 이거! 자 절대영도 헤칼린 그림자 맹스까지 일단은 미드 라이너들끼리 서로 한 번씩 교환을 했는데 그렇죠. 킬을 인독스가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폭풍에 들어가고 버니피퓨가 위험하죠. 버니피퓨 자 저 은화살 살았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플레이해주네요. 방금 전에 피즈가 굉장히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게 전멸과 점화를 모두 다 세주안이에게 썼던 걸로 봤거든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상호 추적까지 굉장히 잘 써가면서 누누와 헤카림의 호응을 해줬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큰 손해를 보진 않았죠. 네. 자, 어쩌면 간에 미드 쪽에서 서로 일단 맞교환이 있었고 킬을 니즈라이너가 가져간 에너메이스 버치 그리고 킬을 이제 다른 탑라이너가 가져간 그래피티 게임이 방금 어자유산 네. 빗나갔고요. 방금 전 탑 라인전의 교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헤카림이 초코병의 사발을 강타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플레어즈 선수의 데미지가 어느 정도 반감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킬은 나오지 않았었고요. 다시 한번 소황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바텀 라인입니다. 거기다가 피즈가 물론 1킬과 1어시스트를 챙기긴 했습니다만은 카사딘보다 CS 수급량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고 카사딘은 코어템인 영겁의 지팡이가 먼저 나왔거든요. 미드 라인 중 구도에서는 지금 현재 인녹스 선수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죠. 분위기 굉장히 좋게 가져가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탯이도 증가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자 이거 한번 누누가 바텀 쪽으로 왔는데 시야 넣었거든요. 누가 나 대놓고 일단 대놓고 네 대놓고 깊숙히 안 아 네 시야장 오 근데 이거 사용 선고를 오히려 버디드롭이 물렸죠. 자 거기다 빙하균열 하지만 랜턴 타고 넘어집니다. 랜턴 그렇죠. 베인 궁극기 써가지고 데미지를 다 넣어주려고 했습니다만은 역시 쓰레쉬를 픽한 이유는 있죠. 그렇죠. 버니 뷰뷰 일단은 무브를 살렸습니다. 빙하 감옥을 맞은 무브 선수는 깔끔하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쓰레쉬의 사용 선고가 정말 대박으로 터졌죠. 네, 근데 하지만 다출견이 점멸 쓰고도 막시고 와요 무브. 네 무브 선수 지금 너무나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죠. 왜냐면은 전멸이 없거든요 누누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전투적이었어요. 그렇죠. 조금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누누는. 하지만 그 와중에 바텀 1차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비티 게이밍. 바텀 1차를 파괴하고 베인과 노틸러스가 집으로 귀환한 것을 알게 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집으로 귀환한 건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도 무리하게 드래곤을 챙기지 않고 집으로 귀환을 하네요.
쪽에서는 하운터가 집으로 견하고 그 사이에 플레어 선수가 밉니다. 이게 NME 선수들이 바텀 1차타가 먼저 밀린 것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헤카림이 텔레포트가 없는 반면에 럼블은 텔레포트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천천히 운영을 해나가면서 상대방 정글 쪽에 시야 장악을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NME 선수들은 지금까지는 상대편 정글 쪽에 와드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누누의 위치가 파악이 되면은 고스란히 드래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NME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는 그걸 그냥 눈뜨고 지켜볼 이유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시야 장악 같이 해주면서 헤카림의 텔레포트가 돌아오는 시점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와 프레어가 한번 즐겨한 걸어봅니다. 신경전만 펼치고 있는데 루버프를 한번 그래비티 게이밍이 가져가는 듯 했습니다만 도망치기 급하고요. 네. 무브가 지금은, 네. 네, 지금은 헤카림의 텔레포트가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는 플레이는 보여주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버디드롭 선수가 뭐 폭레 역으로 뭐 이니시에이팅 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무브 선수의 플레이를 이제 오늘 처음 보는데 네, 과감하네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눈으로 저렇게 하는 선수 거의 없거든요. 자, 여기서 인녹스 점화 걸리고요. 자, 하지만 균열 이동으로 전멸까지 씁니다. 피준 전멸 없거든요. 열심히 도망치고 있는데 뒤쪽에 자, 여기서 이건 대형 사고예요. 파우처! 이건 대형 사고입니다. 탑에서 버텨줘야 되는 럼블이 텔레포트 사용하지 않은 럼블이 전멸까지 빠지면서 죽었거든요. 네, 대형 사고 터졌습니다. 이거는 헤카림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마련이 된 거예요. 여기서 플레어주 선수가 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네요. 거기다가 하운처 선수가 회오리배기로 계속해서 뒤변을 걸어주고 궁극기를 썼는데 공포가 맞게 되면서 깔끔하게 키를 기록한 하운처 선수의 모습이었네요. 여기서 사용성 걸고 바디 킹 선수가 재간둥이로 넘어왔습니다. 킹이 기록을 기록을 하고 있고 트래시와 플레어가 넘어왔습니다. 일단 넘어왔는데 여기서 빙하감옥 짧아야죠. 빙하감옥 누누 혼자 맞았어요. 하지만 럼블 이퀄라이저가 지금 진영 붕괴 잘 시켜줬고 아이테 선수가 딜을 넣어주는데 킹 선수만 지금 약간 됐죠. 킹만 떨어졌습니다. 이거 되려 이녹스가 킬을 가져왔는데요. 헤카리 민병대 텔레포트는 사용하지 않네요. 네, 아무래도 탱커 누누와 딜러 피즈가 잡혔기 때문에 이번 드래곤은 깔끔하게 포기를 한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전투가 펼쳐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 사이에 인녹스가 3킬째예요. 방금 전에 피즈에게 솔로킬을 당할 뻔했습니다만은 잘 살아갔고 빠른 합류를 통해서 킬과 킬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카사지나 하드 캐리력도 두고 봐야겠죠. 네. 물론 NME 선수들의 조합이 카사딘과 세주안이 럼블, 노틸러스, AP 조합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베인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합의 안정성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도 그에 못지않은 조합을 가져왔거든요. 11으로 라인 클리어도 가능할 뿐더러 어느 정도 사냥 개시로 이니시에이팅도 가능하고 또 11의 궁극기 사냥 개시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헤카림이 지금 잘 컸거든요. 무브가 시야 제거하고 하운처가 뒤쪽에서 대기해 봅니다. 트래시 선수가 꾸준히 와드를 설치를 해주면서 상대편이 혹시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 부시 어떻게 그런 사소한 게 가끔씩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 와드는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와드예요. 네. 저 근데 물론 미드 라인 정구도만 놓고 봤을 때 피즈와 헤카림이 CS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방금 전 바텀에서 피즈와 카사딘의 1대1 교전에서 카사딘이 약간 밀리는 구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 피즈의 스플릿 운영을 막아주기 위해서 럼블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자, 일단 바디 드라이브 움직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라인 클리어가 부실한 NME 선수들 쪽에서 11회 라인 클리어를 막기란 조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저 미드 1차 타워도 중요합니다. NME 선수들 쪽에서요. 서로 와드 체크했고 미드를 인녹스 혼자 막기는 너무나도 힘든데요. 알텍까지 왔고 네. 근데 여기서 빙어 감옥 누누한테만 들어갔죠. 방금 전에 알텍 선수가 전멸 판단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상대편의 진입을 확인을 하고 도망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방금 전에 전멸을 사용하지 않았었더라면은 인녹스 선수의 무해 구체로 인해서 주문 봉호망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위험할 뻔했죠. 네.
머니큐큐와 무브가 다시 한번 상담부르기 옵니다. 뭐 베인을 노려보는 듯한데요. 자, 그래도 와드가 돼있죠? 네, 냄새 맡고 바로 빠집니다. 자, 하지만 지금 합류 싸움에서는 NME 선수들이 조금 더 좋고요. 왜냐면은 주요 딜러인 미드라이너가 지금 피즈는 바텀에 있는 반면에 카사드는 미드에 있었거든요. 지금 소규모 한타를 벌이게 되면 아무래도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를 조금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버니피표는 다시 한번 돌아서 미드 쪽으로. 자, 거기다가 보통 카사딘을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영겁의 지팡이 다음에 조냐의 모래시계라던가 아니면은 뭐 라바돈의 죽음 모자로 자신의 데미지를 높이는 템 선택을 하는데 지금 에테르 환영을 갖거든요. 네. 약간은 자신들의 팀에 부족한 라인 클리어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루덴의 메아리를 가는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 두 번째 코어 템으로 미치베인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선택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NMA 이스포츠의 인녹스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자운처가 이번에 어터 선수를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버니피프 선수도 전에 자신이 즐겨 플레이했던 쿨감 스래시로 가면서 자신들의 팀의 부족한 CC기를 보충한 느낌도 있고요. 그때 사용 선거 정말 대박이었거든요. 인녹스가 계속해서 라인 압박 넣어주고 있고요. 자, 그래도 확실히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조합을 가져왔습니다. 이니시에이팅도 강력할 뿐더러 자신의 팀원도 지켜줄 수 있는 챔피언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 한타가 벌어지게 되면은 조금 안정적인 조합을 가진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좋긴 합니다만은 NME 이스포츠 선수들은 정확히 딱 하나입니다. 세주아니의 궁극기와 럼블의 이퀄라이저 연계 그로 인해서 노틸러스의 폭뢰에도 CC기가 들어가고 뒤쪽에선 베인이 프리딜 그 그림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 NME 선수들이 플레이하고 있는데 확실히 좁은 진영에서 싸울 때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과 NME 선수들의 조합이 빛을 발하는 조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라인전을 놓고 봤을 땐 싸우지 않고 다음번에 이제 1분 후에 있을 드래곤 싸움에서 이거 왓드로 보고 있는데요. 오터 네, 지브로키안 막았죠. 지브로키안 이거 아이쇼핑 계속하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방금 전에 하운처 선수가 자른 귀환을 막은 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뒤쪽에 노틸러스가 있는 걸 확인을 못했었죠. 네. 노틸러스가 오는 걸 봤었더라면 살짝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뻔했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만 어쨌건 양 팀 모두 좀 더 생존해 있는 상황. 자, 이런 식으로 바이게를 먼저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죠. 왜냐면은 헤카림에게 이동속도 버프를 증가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도주를 했을 때 퇴로가 조금 더 확실하게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이게 판단은 좋은데 주고막 알텐 깔끔했죠. 점수 오토 선수의 체력을 갈가놨습니다. 이제 용은 곧에서만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시야 주도권만 놓고 봤을 때 바에게를 잡은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용 쪽의 시야는 확실하게 잘 잡아놨습니다. 하지만 NME 선수들도 좁은 지점에서 정말 파괴력 강한 챔피언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건 서로 이 좁은 통로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조합이기 때문에 네. 자, 트래쉬 도망치는 성공했습니다만 미드 1차는 파괴가 됐습니다. 지금 NME 선수들이 포탑 1차 타워를 전부 다 밀지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골드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진 않거든요. 네. 그 이유는 역시나 아무래도 첫 번째 드래곤이 무난히 가져간 스노우블링을 조금씩 굴려나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대가 버니피퓨 계속 내려갑니다. 거기다가 지금 베인이 킬을 기록하진 못했습니다만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11회에 비해서 약간 못 미치는 CS 수급이지만 CS도 무난하게 챙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몰락한 왕위공과 유령무늬가 나왔죠. 어느 정도 데미지를 감당을 해줄 수가 있어요, 베인이. 네. 앞에서 트래시 선수와 플레어 선수 거기다 인녹스 선수가 잘 버텨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타이밍 잘 잡았어요. 누누가 집으로 귀환한 타이밍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NME 자, 일단 킨 선수가 후려부려 내려오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체크했습니다. 일단 알텍 선수의 수정 구슬이 용을 먹고 있다는 걸 체크했는데 이렇게 되면 누누 정글을 픽한 의미가 조금씩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누누를 선택했을 때 일단 오제트 컨트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호우 선수 뭔가 암무빙으로 상대편을 움츠러들게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어떤 누누의 존재 의의는 완전히 부정하고 있어요. 누누가 가진 수많은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사라지게 된 거죠. 네. 오브젝트를 챙기지 못한 거. 물론 뭐 절대 용도로 상대방의 진영을 붕괴시킨다던가 끌어오르는 피로 11회의 공격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플레이도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오브젝트거든요. 그렇죠. 너무 무난하게 내중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비티 게임이. 주된 목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브. 그렇죠. 물론 뭐 드래곤을 무난하게 내준 대신에 탑 2차 타워라던가 미드 2차 타워 바텀 2차 타워를 미는 것도 아니었었고요. 집으로 귀환한 타이밍을 NME 선수들이 잘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챙겨간 거죠. 하지만은 경기는 아직까지 24분입니다. 이 다음부터 나오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면 되겠죠, 무브. 그렇죠. 로보터 선수 톱라인 정리해주면서 일단 현재 몰락화망의관과 유령 무기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사딘이 지금 두 번째 코어 템으로 조냐의 모래시계가 아니고 루덴의 메아리를 선택했거든요. 아무래도 자신의 생존성을 조금 낮추고 데미지적인 측면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반면에 피즈는 뭐 리치베인 다음에 바로 조냐의 모래시계를 감으로써 이니시에이팅도 가능할 뿐더러 어느 정도 자신의 생존성도 보장이 돼 있죠. 네. 자 일단은 D를 먼저 생각한 인녹스 그리고 생존을 먼저 생각한 퀸 한타 구대에서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될지. 무브 선수가 라인을 얼려놓으면서 미들 차 타워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지금 버닝피피 선수의 스킬트리를 보시면 역시 사형선고를 먼저 마스터함으로써 그 사형선고 쿨타임을 최소한 감소시키고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팀의 부족한 CC기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사형선고도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갈 확률이 높죠. 버니피 선수는 이전 시즌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쿨감 스래시를 밀고 왔는데요. 그렇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던 게 쿨감 스래시가 유행할 것 같다. 아, 저거 솔로랭크 주의보 한번 열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버니피만 사용했어요, 결국엔. 정말 아무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네.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NMA 스포츠 선수들이 네. 다 같이 바텀 라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라인 클리어가 그렇게 빠른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이 아닌 NME 선수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면서 바텀 타워라도 밀어보려는 심선이었는데 지금 미드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뚫렸죠? 자 11호가 열심히 두들기거든요. 이퀄라이저 미사일! 럼블 위험해요! 플레어 도망치고 있는데 전멸받았는데 여기서! 근데 인녹스가 일단 잡았습니다. 여기서 진짜 인녹스가 더 추가 딜을 넣기는 좀 힘들 수밖에 없는데 노틸러스랑 세주안이가 아래쪽에서 먼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자 이거 위쪽으로 빠져야죠. 그래비티 게임이 원딜러가 없습니다. 킴 선수도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살짝 NME 선수들이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인원 싸움에서는 네. 스래쉬와 누누는 확실히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NME 선수들의 럼블과 카사딘이 정확하게 11회만 포커싱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득을 많이 챙겨갔고요. 먼딜과 탑을 교환했습니다. 그래비티 게이밍과 NME 스포츠. 트레시 선수가 다시 한번 미드라인 쪽으로 이동을 해서 버니 뷰퓨와 킨 선수의 라인 푸시를 맞상 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 선수까지 합류를 했고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양 팀 모두 다 라인전만 놓고 라인전 구도에서 싸울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말 좁은 지형에서 한타 한 번으로 게임의 승기가 뒤바뀔 것 같아요. 어떤 팀이 제대로 된 한타를 완성할 수 있을지 알텍 선수 스티의 단검에서 추가적으로 수은 장식기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세주안이라던가 노틸러스가 강력한 CC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거기다 베인의 성공각도 방금 전처럼 굉장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은 장식기를 빠르게 올린 템틀이죠. 네. 주무마음악 하나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누누가 빠르게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를 구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주안이 럼블의 데미지를 감안시켜줬고요. 네. 인녹스 미드라인 지키고 있는데 알텍 선수도 만만치 않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드 피즈를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리치벤의 선택으로 많이 감으로써 쿨감에 좀 신경을 많이 못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킨 선수는 아무래도 악마의 마법서를 구비함으로써 모렐로 노미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쿨감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고 있죠. 네. 결국 1분 남았고 킨 선수는 블루워크를 챙겨냈습니다.
계속해서 미드라이너의 CS 격차가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퀸 선수도 지속적으로 스플릿 운영하면서 CS를 챙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카사딘 같은 경우 지금 자, 자 이거 플레어 한번 위험합니다. 자 여기서 슬로우 걸고 절대형도 슬로우 거기다 랩터까지 던지면서 깔끔하게 잡아낼 수 있죠. RTE 킬을 기록합니다. 물론 지금 탑 쪽에 인원 분배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에네미 선수들이 바텀 1차 타워를 밀고 바텀 2차 타워까지 압박시켜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미드 1차 타워까지 밀게 되면 그 고스란히 그래비티 게임 지금 핑이 바로 쪽에 네. 지켰어요. 오 바론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변수예요. 물론 바론을 잡을 만한 딜이 나오는가는 살짝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자 지켜봐야겠죠? 베이도 급하게 가고 있고 트래쉬 물렸습니다. 자 트래쉬 물렸는데 우리 버니까지 먼저 눌렸죠. 거기다가 여기서 빙하버 잘 들어가고 뒤쪽에서 인녹스가 들어갈 구멍을 찾는데 오토 왔어요. 오토 왔어요. 바디 그라벤 잡혔고 오토 왔는데 인녹스까지 헤카림이 지금 잘 들어갔죠. 하지만 그 사이 오토가 계속해서 뒤 넣어주고 있죠. 자, 지금 잘 굴려요. 럼블 텔레포트 오고 있습니다. 오토 부상 한 번 더 갑니다. 자 럼블 민병대 오 거기서 여기서 킥 아, 킥까지 네. 마무리가 되면서 오토 트리플 킬 에이스 이렇게 되면은 탑 1차 타워를 밀어낼 수도 있긴 합니다만 드래곤을 가져가는 판단도 좋거든요. NME 스포츠 아 이거 바론 판단이 결과적으로 그래비티 게이밍 입장에서는 독이 됐어요. 그렇죠. 그냥 바론을 가지 않고 플레어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탑 2차 타워라던가 그대로 드래곤 쪽으로 가는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살짝 판단 미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버니피프 선수가 트래쉬 선수를 몰아주긴 했습니다. 혼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잘렸죠. 거기다가 하운처 선수도 지금 계속해서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었긴 했습니다. 무구 선수 지금 저쪽에서 뭐하죠? 혼자 지금 바론 두들기고 있었어요. 아 뭔가 이제 오웨스 네.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는 이 중압감 때문에 약간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오더 선수가 계속해서 구로기로 데미지를 넣어줬고 민병대 텔레포트로 합류했던 플레어 선수가 화염방사기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는데 성공을 했죠. 네. 자 이번에 용을 NMA 스포츠가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그렇죠.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NMA 스포츠 선수들이 날뛸 수 있는 구도예요. 하지만 여기서 변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역시 헤카림이 아직까지 텔레포트가 살아있고 민병대라는 점입니다. 네. 자 이거 지켜봐야 돼요. 아직까지 몰라요. 하지만 이니시에이팅 오기가 제대로 막혔거든요. 자 하지만 여기서 알텍 선수와 킨 선수로 봐야 되는데 킨 선수 지금 조냐의 모의식으로 어그로 잘 끌어줬죠. 거기다 하운처도 위쪽 아 균열이도 한 번 더 썼어요. 하지만 오더 근데 혼자 남았죠? 홀로 남으면 다른 아 네 상수 수호장씨가 맞았어요. 아하 어, 여기서 인녹스 자살행위죠. 방금은 왜 들어갔죠? 그러게요. 빠졌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명백한 인녹 선수의 실책입니다. 들어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자 그것도 또다시 바론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방금 전에 플레어 선수가 텔레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지금 베인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비티 게임이 충분히 가져갈 만해요. 하운처 선수도 강타가 있고 누누도 강타가 있고 잡아먹기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죠. 그렇죠. 충분히 지금 바론을 녹일 만한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바론 가져가는 대신에 NMA 선수는 어떻게 해서는 누누 뭐하죠? 우브 누누님 정말 용감 무쌍해서 바론에게 죽어줍니다. 네. 일단 여기서 트래쉬 선수의 빙하와봇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럼블의 이퀄라이저도 살짝 아래로 내려오면 알텍 선수가 피할 수 있는 위치였고요. 버니피피 선수가 플레어 선수의 사형 선고를 꽂아줬기 때문에 플레어 선수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하운처 선수가 지속적으로 인녹스 선수를 물어줬죠. 네. 거기다가 절대용도가 풀차징이 됐던 걸로 봤거든요. 거기다가 쓰레쉬 사형 선고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었고 여기서 오다 선수의 소녀 스티가 빠졌고 아 나 물렸겠거니 하고 소녀 스티 썼었는데 인녹스 선수가 왜... 글쎄요. 네 아무래도 알텍 선수에게 점화를 걸음으로써 무의 구체와 균열 이동 거기다가 힘의 파동으로 딱 삭제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쓰레쉬가 사형 선고 다음에 랜턴을 선 마스터했기 때문에 쉴드량도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알텍 선수 잘 살아갔죠. 그렇죠. 자 아래쪽 이제 플레어 위험합니다. 하운처까지 네, 뭐 네, 피가 너무 많이 빠졌죠. 하지만 NMA 선수들의 조합이 라인 클리어가 빠르다고 말 안 했죠. 느립니다. 라인 클리어가 정말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르가 저런 식으로 사냥개 시키면은 무서워서 뒤로 도망칠 수밖에 없죠. 그냥 파죽지세요 지금. 게다가 쓰레쉬 쿨감 쓰레쉬거든요. 그렇습니다. 알텍 선수가 저런 식으로 앞으로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주문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이니시에이팅을 한 번 정도 막아낼 수 있거든요. 거기다 수은장치기도 있습니다. 네.
자, 하운처가 한번 탑쪽으로 이동해봅니다. 미니어 웨이브 깔끔하게 제거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슬금슬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계속해서 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카사딘이 조냐의 모래시계를 빠르게 구비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좀 아쉽네요. 계속해서 지금 데미지는 확실히 강하거든요. 카사딘이 확실히 딜을 위한 선택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쉬의 사용성공 쿨타임 4초입니다 이거 한번 실패해도 4초 후에 또 돌아오기 때문에 애니메이 스포츠 입장에서는 사용성공 피했다고 그냥 무리한 무빙이었다가 순식간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세주아니의 빙하 가봉이 제대로 적중해야 플레어즈 선수의 이퀄라이저도 제대로 적중을 하는 거거든요. 방금 전 용 한타 때에서도 빙하 가봉이 그렇게 적중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NME 선수들이 한타 때 대피했던 상황이 나오게 된 거였었고. 네, 지금 이놈 분배하고 있죠. 그래픽 게임이 그래서 정신없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당 형을 끌었어요. 오히려 NME 선수들이 먼저 이니시에이팅이었는데 빙하가봉 별로 안 좋았고 이퀄라이저는 지금 진영을 붕괴시켰습니다. 자, 알테 아래쪽에서 쭉쭉 내려오면서 자 올라가면서 다 쓸어버립니다. 하운처 선수가 베인을 잘랐어요. 자, 트리플킬을 할 때 한타를 정말 귀신같이 하고 있는 그래비티 게이밍입니다. 방금 전에 킨 선수의 미끼 툭적과 전멸을 이용해가지고 순간적인 데미지를 넣어줬고 하운처 선수가 벤을 잘랐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나오게 된거죠. 자, 그러면서 억제기 타워까지 두들깁니다. 카사디 홀로 남은 상황. 지금 탑 억제기도 밀고 미드 억제기도 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던 분배가 깔끔하거든요. 지금 피즈가 미드 라인에서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 이거 킨님 네. 자, 이거는 실책이죠. 킨 선수 너무 신났는데요.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었죠. 방금은 그렇죠. 이독서 다시 한번 타겟을 노려봅니다. 오, 럼블 텔레포트 썼어요. 럼블 텔레포트 추격! 럼블 텔레포트 추격 민병대! 자, 플레어! 민병! 민독스나! 자, 여기서 균열 이동으로 한번 들어가나요? 들어갔습니다! 버니피표! 쓸어내면서! 타본산의 랜턴! 거기다 솔라리 펜던트까지! 전멸까지 써가면서 사라들어 한 대 성공합니다! 이퀄라이저님? 네. 근데 그 이퀄라이저 위를 또 무가 걸어가요. 저 선수 정말 색깔 있네요.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앞으로 저랑 친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재밌죠? 네. 네, 그렇죠. 자, 하면서 미드 2차 밀기 시작하는 애너메이 스포츠. 이게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초반에 그렇게 많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분명히 애너메이 스포츠 선수들이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던 상황이 만들어진 게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초반에서 계속해서 스노우볼링을 굴려줬던 포탑 차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게 된 거죠. 탑라인 한번 정리해봅니다. NME 스포츠 분명히 지금 초반부터 오브젝트 싸움에서 NME 선수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자, 여기서 정당한 영광 키고 노틸러스가 이니시에이팅을 여는데 세주안의 궁극기가 무브 선수에게 혼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거기다가 버니피피 선수와 킨 선수가 지금 미끼 투척으로 뒤쪽에서 베인을 잘 물어줬어요. 베인이 순식간에 삭제가 됐죠. 카린도 뭐 이바지를 했고요. 뒤쪽에서 알테 선수가 이퀄라이저를 필해서 요리조리 딜을 다 넣어줬고 앞전면까지 쓰면서 데미지를 넣어주는데 성공을 했고요. 베인이 자르게 되면 아무래도 인녹스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챔피언들은 딜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방금 전 탑 2차 타워에서의 교전에서 완벽한 이득을 챙겨갔죠. 네. 자, 이제 용 50초가량 남았습니다. 랜턴 타고 일단은 무브 선수는 도망치는데 성공을 했고요. 네. 빙하 과목이 얼지 않고 슬로우만 받게 됐었고 슬로우도 너프 때문에 그다지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했고 러플레이 이퀄라이저는 잘 깔렸습니다만 킨 선수가 지금 어그로 잘 끌어줬죠. 헤카리미 뒤쪽에 베인을 물어주고요. 자, 여기서 알텍과 베인을 잘 봐야 되는데 알텍과 베인? 알텍은 열심히 딜을 넣고 있거든요. 베인 베인 자, 베인 알텍과 베인 1대1? 아 1대1은 아니죠. 네. 근데 베인이 이겼어요. 플레어에 자, 여기서 킨도 잡혔고요. 오, 이거 대승이에요. 안타. 자, 서포터와 정글러를 내주고 나머지 3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물론 이제 10초 후에 있을 오브젝트는 NME 선수들이 가져가겠습니다만은 바론까지 연결되긴 힘들죠. 저쪽은 간에 그 힘든 상황에서 한타를 이겼어요. NME 스포츠. 그렇죠. 자, 그리고 퍼즈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장비의 문제가 있는 건지
자, 일단 스텝이 킨 선수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용종에서 싸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럼블의 이퀄라이저가 한몫을 했고 카사딘이 균열이동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적 딜러지는 물었거든요. 그 다음에 전멸로 벽으로 넘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어그로가 분산이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헤카림이 뭐 베인을 어떻게 해서든 물어보려고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베인이 정말 구루기, 궁극기로 은신까지 쓰면서 와 정말 완벽한 딜을 넣어줬기 때문에 방금 전에는 NME 선수들이 한타를 대승을 거두게 됐었죠. 그렇죠. 일단은 네 잠시 한타 구도가 다시 나오는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럼블의 이퀄라이저가 진영을 붕괴시켜줬고 킨 선수가 혼자서 들어갔기 때문에 조냐의 모르시게 너무 허무하게 빠졌거든요. 여기서 인녹스 선수가 균열 이동을 한번 파고 들어가면서 전멸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일단 지켜봐야겠죠. 베인이 위쪽에서 헤카림 1대1 구도가 만들어지게 됐고 여기서 알틱 선수와 베인이 싸우는데 럼블이 화염방사기로 순간적으로 지져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대승을 한번 거둔 NME 스포츠. 그렇죠. 이 상황에서 딱 퍼즐 요청이 들어왔고 킨 선수가 이제 뭔가 이 스텝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일지 아무래도 아까 전에 피즈의 조냐의 모래시계 타이밍이 살짝 늦었던 감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 키보드 문제인지는 아닌지는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제 생각이 약간 그래요. 네. 그렇죠. 약간 뭐 이런 어떤 키보드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길 가다가 어떤 이 하수구에 발을 빠뜨리다든가 약간 그런 느낌의 재앙이다 보니까 언제 뭐 어떻게 그거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렇죠. 예. 예상할 수가 없죠. 물론 그렇죠. 개인 장비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뭐 갑자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내가 길을 걷다가 발을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 정도 되면은 예언가로 활동을 해야지. 돗자리 깔아야죠. 그렇죠. 예, 자신의 발이 빠지는 거 예상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 키 선수의 문제 뭐가 될지. 일단 스텝이 마우스도 이제 체크를 하는 걸 봐서는 정말 장비 쪽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제 계속해서 생각되는 게 PJ의 조냐의 모래시계 타이밍이 조금 늦었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키보드 문제라던가 컴퓨터 본체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네요. 네. 뭔가 좀 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다가 조냐를 썼거든요. 체력이 약 한 5분의 1이나 6분의 1 정도 남은 상황에서 조냐를 쓴 게 잠시 포착이 됐었는데 이게 약간 좀 뭔가 좀 아쉬웠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킨 선수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눌렀는데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아이템 트리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카사딘이 방금 전 교전 한타 때에서 킬과 어시스트를 많이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쓸데없이 큰 지팡이를 들고 있는 시점에서 조냐의 모르시기가 나올 것이고 베인 같은 경우 방금 전에서 더블 킬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킬과 어시스트를 올렸기 때문에 11화의 킬과 어시스트를 어느 정도 격차를 줄여나갔고 지금 이 베인을 물어줄 수 있는 게 헤카림밖에 없거든요. 그 헤카림만 잘 자르게 된다면은 확실히 NME 스포츠 선수들이 방금 전처럼 한타 때 대승을 거둘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이 킨 선수에게 붙어있던 스텝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이제 장비 체크가 완료가 됐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럼블이 라인전 구도에서 뭐 헤카림에게 솔로킬을 당하는 등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전멸 화염방사기라던가 럼블의 이퀄라이저 위치가 굉장히 깔끔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럼블의 이퀄라이저 위치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면은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사실 이 퍼즐 자체가 이제 보통은 선수들의 장비상의 문제라던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퍼즐가 되는데 종종 좀 특이한 퍼즐가 좀 있긴 해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빅토르의 체력바가 안 보인다던가 뭐 그런 네. 거까지는 괜찮더라도 아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까지 네. 괜찮은데 갑자기 이 바로난타쯤에 화장실이 급해서 아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바로난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예, 호산 네. 선수. 아유, 그럼요. 네. 예. 갑자기 그쵸. 화장실이 급해요. 그렇죠. 예. 급하면 가긴 해야죠. 이게 사실 사람의 장이라고 키보드보다 더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이제 경기 속게 됐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아직까지도 한타 대승 후에 NME 이스포츠 선수들의 딜러진이 집으로 귀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템이 변경이 없는 거지. 집으로 귀환하게 되면 확실히 아이템 변경이 있을 거예요. 이제 목재기 타워까지 날려냈습니다. 지금 NME 스포츠도 이제 슬슬 기회가 이제 생기고 있어요.
오비스 컨트롤도 제대로 해주고 있고 본진도 어쨌건 간에 바디드랍 선수가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토 선수가 또 혼자 충분히 딜 나오거든요. 상대방 그래비트 게이미 선수 쪽에 이득을 하나라도 주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보이죠? 용 4스택입니다. 하지만 베인이 약간 귀한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이거 바로 그냥 버스트 딜을 넣나요? 자, 저건 바로 이 베인도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트 딜 일단 때렸는데 와드로 체크가 됐죠? 보고 있는데 그냥 때려요. 중요한 건 탑에 지금 슈퍼 미니언이 몇 마리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자, 잔여 몹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굳이 무리해서 바론을 트라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강타가 두 개의 누누의 잡아먹기 스킬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보이게끔, 그러니까 대놓고 보고, 예, 집에 가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탑 조심해야죠. 탑 럼블 일단 텔레포트가 없기 때문에 살짝 위험한데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는 그걸 알 리가 없죠. 아, 지금 쌍둥이 타워의 체력이 많이 좀 빠졌는데요. NME 스포츠 선수들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약간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자신들의 크나큰 장점, 드래곤 4스택. 다음 드래곤만 먹으면 드래곤의 위상을 몸에 지닌 베인과 카사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강력한 데미지를 뽐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더 추가적인 이득을 챙겨냅니다. 그래비티 게임이 다시 원점이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는 압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던 타이밍은 지났습니다. 후반에 강력한 챔피언인 베인과 카사딘이 킬과 어시트를 거의 다 쓸어 담았기 때문에 데미지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인녹스 선수 영약을 하나 챙겨 먹고 와드까지 구비해놨습니다. 거기다가 피즈가 지금 E티어 신발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죠? 네. 빠르게 마법사의 신발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생존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헤르메스의 신발을 가져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벅두벅 걸어서 일단 미드 아래쪽까지 계속 진격해 나가고 있는 NME 스포츠. 지금 NME 스포츠 선수들은 살짝 여유를 찾았습니다. 왜냐면은 탑 억제기도 밀려, 탑 억제기도 재생성이 됐고, 일단 사냥기시 시작됐어요. 자, 헤카리 뒤쪽에 인녹스를 마크해주는데 아래쪽을 봐야 되거든요. 인녹스 어차피 뒤쪽에서 거리 벌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자, 한쪽 들어가는데 일단 럼블이 위험합니다. 럼블 이퀄라이저. 그래,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깔리고 조냐이 무리시기로 잘 버텨주죠. 무브가 지금 녹았어요. 세주아니 고국이 대박. 아하, 자, 무브의 여기서 체력이. 자, 하지만 오더 봐야죠. 오더 사용 성공하셨어요. 오더가 살아있네. 그런데 뒤쪽에 딜러진이 치료병력이 없어요. 딜러진이 살짝 애매했죠. 오더가 트리플 킬 알텍 혼자 남았습니다.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지금 피즈가 50초가량 남았고 누누가 제일 빨리 죽었는데 40초가 남았었거든요. 이걸 11호 혼자서 막기란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언제나 늘 그렇듯 알텍 홀로 남아 열심히 도망치고 있는데, 자, 베인 구르기 에이스 치명 다 터졌습니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알텍. 비공식 쿼드라키. 자, 달려갑니다 NME 스포츠. 방금 전에 진짜 오더 선수의 무빙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만 트래시 선수의 빙하 감옥도 정말 대박이었고요. 그 뒤에 플레어 선수가 물리긴 했습니다만은 화염 방사기와 조냐의 모래시기로 정말 무구 선수를 순식간에 녹아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NALCS 서머 1주차 첫 번째 날의 마지막 경기는 NME 스포츠가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초반 분위기는 자체만 놓고 봤을 땐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포탑에서도 주도권을 잡아갔었고요. 운영 싸움에서도 주도권을 잡아갔었고, 하지만 NME 스포츠 선수들이 정말 노련하게 용 쪽에서 한타를 계속해서 대승을 가져가고 드래곤 4스틱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게 된 거죠. 네. 이제 무브 선수의 LCS 데뷔 무대는 결과적으로 이 누누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지 못한 채 패배만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누누라는 챔피언을 꺼내왔을 때 오브젝트를 챙겨가는 건 기본 소양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오브젝트도 챙겨가지 못하고 시야 싸움에서도 세주아니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시야석을 먼저 간 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누의 플레이를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뭔가 이 챔피언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좀 부족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무브 선수.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다져 나가서 이거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이제 시작이고 첫 번째 날이죠. 그렇죠. 네. 사실 이거 처음 이것만 보고 아, 이 선수 이거 뭐야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수험생들도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으로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연결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모의고사가 7등급, 8등급 그랬는데 수능 때 3등급 나왔거든요. 아, 네. 사람마다 네. 다른 걸로. 사람은 모르는 네.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의 이 행보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은 이 지금 초반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세주안이 귀엽다고 한 지가 벌써 며칠 지났는데 아직도 생생하죠. 네. 자, 어쨌든 오늘도 다섯 개의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C9과 TSM의 개막전에서는 C9이 인카네이션을 필두로 해서 승리를 기록하게 됐고 팀 드래곤 나이트와 팀 리퀴드의 경기에서는 팀 리퀴드가 CLG와 팀 디그니타스의 경기에서는 CLG가 팀 에잇과 팀 임펄스의 경기에서는 팀 임펄스가 마지막 그래비티 게이밍과 에너미 스포츠의 경기에서는 에너미 스포츠가 승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순위표는 예, 크게 네. 이제 볼 건 없어요. 이제 C9, 팀 리퀴드, CLG, 팀 임펄스, 에너미 스포츠가 1승 0패, TSM, 팀 드래곤 나이트, 팀 디그니타스, 팀 A, 그래비티 게이밍 0승 1패 이렇게 서로 1위와 6위 팀만 남게 됐습니다. 딱 반반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이제 바로 네, 내일 경기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리퀴드와 팀 에잇으로 시작을 해서 팀 디그니타스와 C9, 팀 임펄스와 카운터로지 게이밍, TSM과 에너미 스포츠, 팀 드래곤 나이트와 그래비티 게이밍 내일도 역시 새벽 4시에 시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개막전에서 재밌는 경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유럽과는 좀 대조되는 구도였어요. 그렇죠. 저는 약간 유럽 쪽도 재미있게 봤긴 했습니다만 역시 북미 재미라는 게 네,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하네요. 네. 유럽 쪽을 재밌게 봤다고 했을 때 정말 의아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그러니까 앉아서 보니까 재미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제일 중계가 재밌다는 거죠. 네, 중계가 재밌었던 걸로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1주차 첫 번째 날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1주차 두 번째 날 경기로 돌아가서 약속 드리면서요. 오늘 도움했으면은 이민호 해설위원님, 저는 캐스터 김경호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